첫 순서로 교계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새누리당 기독인회가 이정현 대표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참석한 성도들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했습니다. 유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른 아침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이 새누리당 기독인회와 성도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난달 새누리당 대표로 취임한 이정현 의원을 축하하기 위한 자리입니다. 예배는 당 기독인회 소속 의원인 이채익 장로의 기도와 극동방송 여성운영위원회의 찬양 등이 이어졌습니다.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는 설교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는 통합보다는 분열에 가깝다며 위기 극복의 열쇠는 말씀 안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김 목사는 지금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국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한 방향으로 에너지를 집결해야 할 텐데 우리 사회는 아직도 통합보다는 분열의 모습이 상호 신뢰보다는 깊은 불신의 마음이 공동체 의식보다는 지역주의가 더 많이 드러나는 것 같이 되어서 가슴이 무겁고 안타깝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는 두려운 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며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늘상 기도를 해주시고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지혜로 순간순간 국가를 보았고 또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켜낼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이정현 대표 취임 축하 예배를 겸해 열린 새누리당 9월 조찬 기도에서는 대한민국과 국가 지도자, 당과 20대 국회, 이정현 대표 등을 위해 합심으로 뜨겁게 기도하는 순서가 마련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누리당의 당 대표로 세워주신 이정현 대표에게 여호와의 신이 늘 동행하셔서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새누리당과 대한민국을 이끌어 주십사 기도하고 또 축복하는 그런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청종하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지도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편 새누리당 기독인회 회장인 이혜훈 의원은 앞으로 말씀에 기초해 하나님의 뜻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모임이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시채널 뉴스 유성훈입니다.